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. 인적이 드문 산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던 도박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도박장을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찰이 산 중턱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이닥칩니다. 여기 앉아, 여기. 여기 앉아. 일로 앉으라고. 긴 줄을 그어놓고 돈을 거는 이른바 줄도박 현장입니다.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20여 명으로 대부분 4, 50대 주부와 회사원들입니다. 한 남성의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수십 장이 나옵니다. 양심을 봤어요. 밑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. 돈 받을 일 있는 사람이 거기 노동사더라고. 조금 했습니다. 이들은 단속을 피해 산 중턱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새벽 6시부터 도박판을 벌였습니다. 1시간 동안 오간 판돈이 7천여만 원. 경찰 조사 결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36살 이모 씨 등 경남과 울산 등지의 조직폭력배 6명으로 판돈의 10%를 자릿세로 받거나 직접 도박에 참여했습니다. 그전에 울산 지역에서 도박을 1차로 하고 2차로 다시 양산에 와서 도박을 했는데 폭력배들이 6명이 도박장을 개장하고 일부는 뭐 선수로서 가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경찰은 검거 당시 도망친 10여 명을 쫓는 한편 도박장을 개설한 36살 이모 씨와 상습 도박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.